갔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력을 줘서 가고요. 이 정도는 그냥 따버려. 이 정도는 그냥 따버린다고. 어? 권총이다. 그럼 이걸 빨리 쓰자. 써야 될 놈 나오네. 어, 잠깐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케이, 나이스 샷. 권총 먹어. 권총 바꾸고요. 자, 어디서 또 지금 또 덩치 자식이 우는 소리가 들려, 그쵸? 저기 있다. 오케이, 다운. 덩치는 다 제거한 것 같아, 이제.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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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패. 총을 바꿔. 먹고. 오케이. That's it.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총 바꾸고 그 다음 이 상태로 갑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한다. 자뻑이다. 자뻑각이다. 매우 어려움 해봐라. 이 정도면 자뻑각이다. 인정. 어, 인정. 오케이, 파밍 다 했고요. 채팅을 많이 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을 봐야겠죠? 갈고리가 있네. 여기 올라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면 되고. 이쪽으로 가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어! 어, 놀래라.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보자. 형을 따라가. 모를 때는 형을 따라가는 거야. 형이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네. 어, 인정 고맙습니다, 오렌지 티님. Come on, ready? Ready. 다음은 이쪽으로 가야겠나? 오케이. Careful. It's a long way down. Yeah, I see it. 내려가고요. Okay. Oh. Oh, crap. 우와. What's that first step? 저택이다. 저택. Yeah. 대저택이다.
나이트의 발음 갖고 싶다. It's a hell of a view. 저 멋진 발도. 저 멋진. Almost there, Sam. 근육 갖고 싶다. 여러분, 나 이 목소리로 2시 데이트 한번 전화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케이요. 한번 딱 2시 데이트 한번 전화 한번 해. Talk about a high dive.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예, 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BJ라고 하는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딱 이러면서. 반가워. 정말 옛날부터 많이 시청했어요. 오케이. Now what? Trust me, follow my lead, okay? 딱 뒤로 뺐다가 한번 전화하면 내가 유튜브로 올릴게. 그때였어요. 실제로 지금 더빙 준비하는 것도 약간 사연 얘기 뭐 요런 것도 약간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여기 메인 길이 아니었어요. 형이 너무 걸리적거리죠? 와우. 와우. 할 수 있어, 형은. 오케이, 좋았어. 오. Definitely in the high rent district now. 멋있다.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가네. 밀어버려? 야, 물고기님 여자 아니었어? 밀라네. 그쵸. 좀만 더 가면 진짜 쌤 밀고 싶어집니다. 와우. 홀리 크랩. 내가 칼을 쓰러뜨렸어. Some of them, anyway. Jesus. Cannons, improvised barricades. 여자 무섭지. Some kind of battle. It's a rhetorical question. 뭔가 여기가 조금 이상하죠? Why?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저택이긴 한데 그 정치를 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창립자들이 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국가의 그런 이제 국가라고 보기 애매한데 이 해적들이 마을을 짓고 살았던 약간 호카게 같은 그런 호카게는 아니지만 마을의 상위층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갑자기 급조해서 바리게이트를 하고 딱 보니까 지금 막 다들 막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해적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백성 여긴 해적이야. 해적들이 왔기 때문에 해적들이 지금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모두 다 지금 창립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 보면 강령책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추측에는 이런 이제 그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국가가 싫고 자유를 느끼고 싶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고 이런 애들이 여길 딱 왔는데 해적의 도시를 왔는데 여기가 국가랑 다를 게 없어. 나라랑 다를 게 없어. 강령책 있고 말 안 들으면 사살도 있고 감옥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런 데서 구속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치 주민대 병사로 싸운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제가 1회차 때 했었었죠. 2회차를 보시는 분들은 중요 스토리도 설명드리기 때문에 보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Man, this is impressive. To say the least. 가기 전에 뭔가 있네. Here we go.
제발 열려라. Or not. You wanna give me a hand? Yeah. 오. It's empty. Of course it is. You think Rafe? No. Nothing's been touched in here for hundreds of years. Right. Well, search for clues? Yeah, search for clues. 여기까지도 침범당했었네. 리버탈리아의 도둑들. 다음 편은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까요? 어째서 이 주민들이 여기 이렇게 침범했을까? 정말 국회 같은 곳인데 어떻게 보면 나라의 법을 창립자들이 정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자, 다음판 아프리카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은 왼쪽 아래는 조만문 들어가시면 4000개의 비디오 게임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에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